예. 제가 2015년도에 안국보험회가 변호사로서 예. 통원한대학사이라는 직책으로 예. 한국보험사가 협회 회원으로 예. 한국사업자의 기회를 가져 놓았습니다. 예. 정말 저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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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양하러 가는 그 교회나, 예. 요양원이나, 장애인단체 이런 데가 찬양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렇게 제 음반을 많이 찾았어요. 예. 전에는 그렇게 음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음반도 있어야 되니까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음반을 놓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생각 기념으로 이 음반을 만들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 연반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 작년 9월 중순부터 예. 연반사와 이제 계약을 하고요. 예. 10월부터 레슨도 받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MR이 늦어지다 보니까 2019년도가 그냥 넘어가게 됐고요. 2020년 2월에서 3월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예. 청주 DNA 그 녹음실을 21조씩 다녔습니다. 예. 또 특별히 이제 윤재강 목사님 저희 한국 보험사가 서부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그 윤재강 목사님이 지도를 참 잘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냥 자신의 그 음반을 만든 것처럼 예. 아유 막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예.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고 예. 모든 절차를 아주 윤재강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예. 녹음할 수 있었고요. 녹음실 정희택 실장님이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또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셨고 예. 저를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녹음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또 저는 또 제가 이런 음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예. 잘 모르는데 그래도 윤재강 목사님과 DNA 녹음실 정희택 실장님 이분들은 이제 전문가로서 저는 지도에 함께 하면서 녹음이 참 잘 되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찬양 사역자라는 그 이름으로 가지고 하니까 뭐 아마추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아마추어의 그 심정으로 정말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녹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거저주신 목소리로 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네. 제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또한 일하실 줄을 저는 믿고 네. 의지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네. 음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예. 12곡을 수록을 했는데요. 예. 제가 2015년도에 그 대회곡 찬양하며 살리자는 그냥 따로 녹음을 안 하고 그대로 예. 수록을 했고요. 제 이제 그 음반 타이틀곡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 이 곡은 녹음실 그 정희택 실장님이 10여 년 전에 예. 대회곡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녹음을 하신 분들이 정희택 실장님 노래를 찬양을 한 곡, 두 곡씩 거의 다 자기 음반에 수록을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 곡은 처음 내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 민재경 목사님의 교회에서 민재경 목사님 강조를 하시고 제가 참여를 하면서 녹음을 핸드폰에다 녹음해서 네. 녹음실에다 이제 보내줬거든요. 네.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성향을 좀 파악을 하셨는지 저한테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네. 다른 가이드가 이제 가이드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악보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네. 아, 제가 들어보니까 음도 높고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너무 어렵네. 그러다가 제가 가사를 네. 봤고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온 제 삶을 이게 가사로 풀어놓은 것 같은 예.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제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이 노래가 참 어려운데 예. 저 이거 하고 싶은데 가사 좀 하고 주세요. 너무 좋은 가사다고 그렇게 하고 나 이거 하고 싶다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녹음실 수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노래가 어려운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네. 가서 녹음실에 녹음을 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만드신 분 의도하고 이렇게 노래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매일 제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대고 연습을 하는데 나의 생명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성령이 감동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살았다고 하지만 제가 이게 얼마나 교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네. 회개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냥 마이크를 대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곡을 만드는 분의 의도로 같이 예. 의도와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 이제 기도하면서 딱 하는데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찬양이. 예. 그리고 너무 제가 마음에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재가 만든 교회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내 말을 딱 틀어주는데 제가 찬양을 했죠. 네. 문재경 목사님, 성님, 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너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이제 지금 너무 회복되겠다고 너무 달라졌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녹음할 때도 정말 제가 엄청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음이 네. 좀 고음은 좀 마음대로 소리가 나온 것 같아서 저음이 참 힘들었었는데 저음이 그 원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네. 그래서 김재강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교회 수장님도 아주 그냥 너무 저한테 감사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애정이 가고 정말 저는 끝까지 정말 이 가사처럼 그렇게 제가 살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이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찬양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마음과 육체가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전도협회 전주지에서 예. 제가 세수시반 예.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과 거의 한 10여 년 됐거든요. 예. 교회에서도 세수시반을 예. 노동청 옆에 짐버들 어린이 공원이라는 곳에서 7년을 제가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수술반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선생님께서 저녁반 사장으로 하고 조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제가 사장님도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주수정 서울 본부에
음악 강사로 예. 있는 분이 만들어졌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예. 이 가사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예.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새겨주시면서 예. 그 주님의 명령으로 제가 이렇게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정말 가슴, 막 가슴 속에서 막 그 막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영화교회의 그 다음 세대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시면서 네. 제가 또 그 세부시반 세부시반에서 네.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음반을 녹음하게 됐는데 이 곡을 또 꼭 넣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김희경 대표님에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곡을 만든 부수장 간사께 연락을 해서 사명으로 된다는 생각을 받고 또 우리 주중일 대표님이 섬기는 양정교회 어린이 성가대에서 사명을 하라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양정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대 하는 친구들 3명하고 같이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 찬양을 또 제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